이거 근데 자동으로 피 회복 시켜줬나? 안 시켜줬어요. 근데 후춘의 레벨대가 60대를 기억하거든요? 꽂히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아, 맞아. 이렇게 보자. 인터넷을 검색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녹화했던 걸로 해서 후추 레벨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편을 찾았고요. 후추의 레벨대가 60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나? 아니면 58이네. 첫 번째 동이. 두 번째 동이. 61, 68이. 네, 68이한테 올킬 당했네? 재밌네. 야, 잠깐만. 야, 68이 뭔데? 타임 뭐냐, 걔? 뭔데 걔한테 올킬 당했냐? 일단 돕을 썼거든요? 제가 지금 과거의 행적을 되짚어 봤을 때 보면 682, 682 내 눈이 옹이구멍인가? 안 보이는데 682가 약간 분홍색이 섞여 있는데. 682, 682. 데뷔는 해놓고 가야지. 일단 찾았다. 땅풀이라고? 그럼 비행으로 쉽게 잡을 거 아니야? 비행이 없구나. 약간 어질어질하다. 아, 비행이 없구나. 내가 그냥 루리의 그 뛰어오르기밖에 없었구나. 자, 일단 타츠바키가 선두입니다. 가자. 리벤지 매치 갑니다. 설마 또 지겠어? 설마. 50레벨 때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야 돼. 됐어. 너 한 번 더 붙어. 학생회장이 네모였나? 보자.
미스. 터치바퀴 할 수 있지? 그래, 올스탄 거 기억나. 네가 걔네들 썼었어. 파동탄. 아, 원천필이 안 나와. 아파. 그 다음에 육파리. 땅 풀렸어. 와일드 포스가 뭔데? 아, 이런 게 있어? 야, 근데 이상한 염력파를 설치하여 상대를 공격한다. 물리적인 데미지를 준다고 해서 왜 분류는 특공이야? 맞는 거야? 신기하네. 바꿔봐. 궁금한데. 육파리. 땅풀이라서 불을 꺼내면 조지겠죠? 당연히 땅이니까 반감이 되니까. 그렇다고 땅풀이라고 땅이니까 물을 내보내도 조지겠죠? 풀이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나 비행 자력기 있었네. 지금 누리를 꺼내려 그랬는데 자력기가 있네. 아, 근데 누가 더 세지? 그래도 깡들은 당연히 누리리가 훨씬 세지 않을까? 깡패 가자. 믿음의 최애 포켓몬. 근데 솔직히 독을 한 번만 버틸 수 있으면, 한 번만 버티면 칼춤 추고 개 쩔 텐데. 뭐야? 그 뭐야? 아이! 버섯 포자 그거 파라스가 쓰던 거잖아. 한 번만 버텨봐. 오케이. 시작 크로스. 날개치기보다는 시작 크로스가 더 좋지. 콜로솔트가 뭐야? 아, 이거 바위잖아. 아씨. 아, 칼춤 그대로 이어가고 싶었는데. 아, 그 소금 개잖아. 이건 아쿠아테일이죠? 어? 이걸 버텨? 이걸 버텼다고? 스트레스라를 깔았네요. 명중률 낮은 거 말고 폭장 털었어. 또 피가였어. 스코빌런? 아, 이거 매운 고추. 썬맨 나와봐. 설마 풀벌레 이런 거 아니겠지? 근데 식물을 캐니까 풀리지 않을까? 아니면 고스트인가 혹시? 악인가? 악이어도 최악이고 고스트여도 최악인데? 야, 불에는 내성인데 어떻게 독에는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러면 타입이 뭐인 거야? 풀은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비행 약점 찔리고 물에는 내성인 거고. 암석 보니? 그것도 바위잖아. 야, 뭐가 됐건 간에 이건 지주가 나가면 거의 100%겠는데?
그런 문제인데? 아, 스텔스가 맞다. 악이요? 아니, 악은 아니야, 생긴 거. 아, 생긴 거. 그간. 어? 그걸 급수에 맞았다고? 괜찮아, 니가 잡으면 돼. 니가 선타야. 하르셀이요? 물 얼음이잖아. 물 얼음이니까 풀 안 돼. 얼음으로 상쇄야. 불 안 돼. 얼음. 얼음이 격투에도 약하지 않나? 바위처럼? 맞을 텐데 아마. 아니 아니. 격투 아닌가? 아니 격투에 맞아. 격투에 약해. 격투에 약하고. 아닌가? 프레는 약점을 찔리나? 단지 지가 때릴 때 적은 건가? 일단 어차피 격투 자속성 없어. 격투. 격투도 자속성 없어. 아, 격투가 자속성이 없고. 벌레는 안 돼. 벌레 아니야. 비행도 아니고, 비행은 오히려 약점 틀리고. 어, 그러면 쌍카린 절대 못 나가겠네. 얘가 원성기를 못 낼 확률이 높고, 얘는 나가면 물맛도 죽어. 샤리야, 너밖에 없다. 니가 잡아야 된다. 아, 풀 맞네요. 다행이다. 약점만 안 찌르는 것 같다. 아니, 서로가 약점을 찌르는 정도인 것 같다. 어? 주차장 막을 썼다고 거기서? 왜? 나는 물린데? 가보니? 죽어? 다음. 마피티프 마지막 포켓몬인가 보네. 마피티프 걔가 악인가 그럴 거야. 악이면 격투에 약하고 벌레도 약하지 않나? 악이라서. 그리고 페어리에도 약해. 내가 때릴 수 있는 게 벌레 아니 쌍파리 누리 얘는 나가면 안 되고 약점 쓰는 거. 나 최애 포켓몬. 스텔스랑 안 봤어. 뭐야? 봤네? 조졌네? 벌레라서 9대 아니 몇 대로 맞았네? 선 부상. 헤라스타를 먼저 쓰니? 저기 뭐야? 저게 악인가? 맞아보면 알겠지? 들꽃 없니요?
아, 이게 비행이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선빵 필수? 아, 아니야. 어림없어. 쉣. 내가 더 오래가. 내가 한 턴 더 오래가. 그래봤자 아까처럼 미스 뜨는 거 아니면 의미 없는데. 어? 이건 세 턴이 아닌가? 테라스탈 세 턴 아니었어? 절대 못 이기는데 이거는? 야, 이거 최소한 칼춤 출 시간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못 버티겠는데? 이거 이러면 그냥 죽잖아. 악타이. 루리야 나와라. 최애 포켓몬으로 놀아. 죽게 생겼어 애가. 나이스. 거기서 갔다. 지근거리기 자석기. 어? 어디 있었니 그거? 하지만 제 쪽이 더 셌죠? 버텼어, 우리 룰이. 이걸 잡았네. 이렇게 어거지로 잡았네. 아, 후추야. 너 좀 셌다. 옆에서 구경이나 하던 애가 이러면 안 되지. 챔피언 랭크 수준으로 강한 녀석. 기계에 해박한 녀석. 뭔 말인지 알겠다. 아, 잠깐만. 그 에리어 제로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거기를 이렇게 모험할 수 있는 거야? 챔피언 랭크 수준으로 강한 녀석은 네모를 말하는 걸 거고, 기계에 해박한 녀석은 카시오페아 말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레전드 루트 클리어. 아, 깼다. 어쨌든 일단 리벤지 매치 조금 엉망이긴 했지만 잡긴 잡았네요. 잡았으면 이겼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 레전드 루트 끝내고 그 다음에는 순서상 카시오페 해야지. 응? 모란이랑 싸워봐야지. 얘는 근데 무슨 포켓몬 쓰는지 아예 모르는데? 후추는 그나마 68이라도 알고 갔지. 갑시다.